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우예요. 오늘의 영상은 바로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 하울인데요. 우리 멜로미들은 아디다스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나이키를 더 좋아하시나요? 고르기가 좀 어렵죠. 저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아디다스랑 나이키 두 군데 모두 다 가가지고 쇼핑을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모두 다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멜로미들은 아디다스 제품이 더 좋은지 나이키 제품이 더 좋은지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먼저 제가 나이키에서 쇼핑을 한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나이키에서 첫 번째로는 짠! 요거는 제가 벌써 영상에서 좀 입기도 했었고 쇼츠로도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제가 나이키에서 먼저 이렇게 박스티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성 제품은 아니고 사실은 남성용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좀 박시한 티셔츠들도 여자들이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피스처럼 잘 입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핏이 진짜 남성용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여리여리하면서 진짜 원피스 라인처럼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어깨 라인 핏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실루엣이 되게 좀 여성스럽게 또 여리여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진짜 이거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빨간 색깔이 딱 얼굴 갖다 댔을 때 얼굴에 형광등이 켜지는 진짜 약간 고추장 레드 색깔이고요. 아무래도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소재가 너무 좋아요. 되게 신축성도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탄탄하면서 쫀쫀하고 소매 라인 부분도 약간 7부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라인감에다가 제 키 기준에서 엉덩이랑 허벅지를 좀 예쁘게 덮어주는 기장감.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약간 하이 실종 패션처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카고 팬츠라든지 청바지들이랑 같이 입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나이키에서 남성용이지만은 정말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 제가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이 카고 팬츠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사고 보니까 남성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남성용인데도 왜 이렇게 라인이랑 핏이 여자가 입기에도 너무 예쁜 건지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입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소재가 이렇게 빤빤한 소재예요. 근데 절대 두께감이 있지 않아요. 여름에 딱 입기 좋은 얇은 빤빤한 소재이고요. 확실히 좀 보세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소재감이긴 해요. 저는 28 S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도 허리까지 오는 거는 아니고 살짝 골반에 걸쳐지는 아무래도 남성용이다 보니까 좀 커요. 근데 요즘에 약간 로우웨스트 라인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려 입어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색깔도 딱 이렇게 예쁜 카키랑 브라운이 섞인 약간 베이지 컬러감에다가 이렇게 나이키 로고도 자수 디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포켓 포인트도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카고 팬츠들 중에서도 베이직하면서 기본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좀 카고 팬츠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좀 베이지 색깔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기장감도 딱 괜찮아요. 무릎 위에까지 딱 끊기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평소에 입기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거 바지도 진짜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멜로미들 완전 강추하고 싶은 티셔츠가 있거든요. 짠! 이렇게 파란색 반팔티예요. 이거 보시는 것보다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이거 피팅룸에서 이거 딱 입어보자마자 뭐야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막 이러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이에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단추는 없는 이렇게 V컷 라인으로 되어 있고 카라넥 디테일에다가 반팔 소매인데 이 반팔이 팔뚝을 좀 예쁘게 잘 가려줘가지고 팔뚝살 커버도 예쁘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을 이게 좀 잡아줘요. 허리 라인을 나는 반드시 좀 살려줘야 하는 체형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티셔츠 입으면은 정말 바디 라인이 슬림해 보이면서 진짜 힙해 보이면서 제니 허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검정 색깔 나이키 로고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 좀 간지야. 요즘에 이런 간지라는 말 쓰나요, 여러분? 이렇게 신축성이 좋으면서 살짝의 두께감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감이거든요. 약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속 비침이 또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진짜 솔직히 이거야말로 꾸안꾸의 정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키에서 사온 게 운동화. 여러분 운동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짠! 이렇게 깔끔한 코르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디다스 에서는 좀 화려한 거를 사도 좋지만 나이키에서는 확실히 이런 코르테즈나 베이직한 라인들이 확실히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페이지가 약간 크게 나와서 저는 원래 정 사이즈가 235인데 230이 제 발 사이즈에는 딱 안정적으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36 사이즈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로고 포인트도 진짜 연한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컬러는 이렇게 연한 약간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색깔이 확실히 고급스러워. 그리고 활용도가 어디에든 다 잘 어울려요. 제가 또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원피스에도 충분히 코디하기가 좋고 뭐 데님에는 솔직히 기본이고 반바지 어디에든 정말 코디하기가 좋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 신발 자체도 굉장히 편하고 나이 불문하고 10대에서 30대이신 분들까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운동화로 저는 좀 강추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나이키 제품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사온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아디다스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여러분 무조건 사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바디라인 드러나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진짜 몸매가 정말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원피스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군살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군살들을 생각보다 진짜 잘 커버를 해주고 여러분 이 상체 라인 보세요. 진짜 아디다스 의류들은 이 삼선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깨 라인 진짜 슬림해 보이고 승모근 라인 싹 가려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슴 넥이 좀 깊게 파여 있기는 한데 오히려 깊게 파여 있어서 좋아. 더 섹시한 것 같고 팔 소매도 이렇게 7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이즈 선택은 실수한 것 같아요. S 사이즈로 제가 그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조금 많이 쪼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으시는 정 사이즈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게 좀 타이트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에 트임이 있거든요. 트임이 있어서 걷기에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는 무조건 사야 하는 원피스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번 아디다스에서는 이 원피스만 사도 저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디다스에서 짜자잔!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국 아디다스 매장을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디다스가 지금 인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몰에서는 일단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거의 다 품절이 됐고 제가 매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매장도 지점별로 약간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스 제품들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구입을 해온 제품이라는 점 일본이 조금 더 물량이 많은 것 같고 신제품이 일본에 먼저 풀리는 것 같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제가 이 가방을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 귀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때 일본에서 택스프리를 받아가지고 5,500엔에 구입을 했거든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사이즈가 이렇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예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 정도? 근데 저는 평소에 막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구나. 제가 좀 많이 보부상이긴 하지만은 가볍게 들고 다닐 때 이것저것은 다 들어가긴 합니다. 에나멜 블랙 컬러가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약간 바닷가에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은 게 에나멜 소재이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이게 쉽게 젖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볍습니다. 그래서 진짜 캐주얼하게 약간 이런 원피스 입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제품 제가 보자마자 반해서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아디다스에서 너무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이 보라 색깔 티셔츠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이것도 한 4만 원대에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사이즈를 M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S 사이즈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M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어깨 라인에 삼선이 들어간 게 진짜 상체 라인이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삼선이 어깨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라운드 넥으로 끝까지 올라오고 귀여운 아디다스 로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크롭한 기장감인데 막 과하게 막 그렇게 너무 짧지도 않더라고요. 소재는 여름에 정말 딱 입기 좋은 얇은 면 소재에다가 신축성이 정말 쫀쫀하고 확실히 좀 바디 라인을 예쁘게 좀 감싸줘서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진짜 슬림해 보이고 팔뚝이 보시면은 너무 짧지가 않아가지고 팔뚝살도 예쁘게 잘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좀 다양했는데 제 피부톤에 이 보라 색깔 도는 게 예뻐가지고 저는 보라 색깔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아디다스는 색깔이 좀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색깔별로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귀여운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택스프리에서 5,00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후반대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제가 다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더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내가 라지 입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라지로 선택을 했는데 라지 사이즈가 솔직히 제 체형에 정말 안정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또 다른 색이 있었긴 했는데 저는 이 블루 컬러가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블루 컬러에다가 주황색이랑 이렇게 초록 색깔 스트라이프 무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노출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데님이나 스커트나 다양하게 좀 코디를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해봤는데 확실히 진짜 아디다스는 이런 좀 키치한 느낌? 귀염뽀짝한 이런 느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다음은 이렇게 기본티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약간 할인하는 제품을 구입을 해온 거였거든요. 완전 박시하게 원피스처럼 입고 싶어서 이렇게 완전 큰 티를 구입을 했고 아디다스 하면 흰 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 색깔에 검정 색깔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 아디다스 로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엑스라지로 딱 하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딱 예쁘게 가려주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진짜 이거 한 장만 입고 프랑크 느낌으로 입고 다녀도 너무 좋고요. 아디다스 하면 확실히 좀 흰 껌 제품은 하나쯤 진짜 필수로 갖고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티셔츠는 제가 한국 아디다스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디다스 운동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짠! 진짜 도파민 폭발한다. 엘루미들 어떡해? 제가 또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어떻게 입습니까? 요거는 가젤이에요, 엘루미들. 가젤이고요. 살짝 굽이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굽 높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굽이 좀 살짝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전 사실 딱 보자마자 아, 약간 과하려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과하지 않아.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봄, 여름이라는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런 조합을 했을까? 심지어 노란색도 쨍한 약간 겨자색, 핑크도 정말 쨍한 형광핑크예요. 게다가 이게 소재가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좀 패딩 같은 소재? 그리고 굽이 보시면은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를 제가 230으로 했어요. 나이키도 그렇고 이렇게 아디다스도 그렇고 앞코가 좀 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 사이즈 작은 23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밑판 보세요. 약간 좀 낙지 발판 같긴 한데 발판도 너무 귀엽죠? 정말 여러분 자체 발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든 간에 약간 시강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개인적으로는 반바지나 와이드 팬츠 이런 거에다가 코디하기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색깔이 정말 튀기 때문에 코디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계절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한 나이키 제품 그리고 아디다스 제품 모두 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부터 약간 브랜드별로 특징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낀 나이키 특징은 남성복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다양하고 예쁜 게 많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복 코너도 빼놓지 않고 한번 싹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예쁜 오버핏 티셔츠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좀 크게 크게 박시하게 입기 좋은 그런 남자 옷들이 많아가지고 남성복까지 훑어보시는 거 추천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아디다스는 확실히 그 여성 복 패션 의류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디다스는 확실히 여성복이 좀 더 볼 게 많고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베이직한 디자인보다는 좀 확확 튀는 그런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쇼핑하기에 좋은 브랜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멜로미들은 나이키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아디다스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멜로 언니 이거는 꼭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매장에 가서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우리 멜로미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